임신을 하면 출산 전까지 보통 10번 넘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년 전 건강보험 적용을 크게 늘렸는데 기준이 모호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살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을 한 이 여성은 임신성 당뇨까지 있어서 태아의 건강이 늘 걱정입니다. 매달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달 8번째 검사를 받은 뒤 병원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1, 2만 원 정도였던 검사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던 겁니다. 몸도 안 좋은데 초음파 되는 것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7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경우엔 무제한 적용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태아의 이상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준이 애매해요. 어느 병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고 똑같은 환자라고 해도 어느 병원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현재 임신부의 건강 상태는 보험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부는 태아에게 이상을 불러올 위험이 있어서 의사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어느 임상에는 태아 이상이 예상이 된다 해서 초음파를 보험 적용을 추가로 해주는 거고 어느 경우는 태아 이상과 별 관심이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보험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험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만든 거라며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